근데 집엔 어떻게 온 거예요? 아니 할머니가 대문앞까지 받아들여줬다 그래서 내가 바로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. 지금 어디서 오는 거야? 하루 종일 뭐 하느라고 전화도 안 받고. 아니 금방이라도 무슨 일 날 것 같은 양반이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혜란이가 언니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. 어떻게 된 거야? 어딜 가면 간다고 얘기라든가 그냥 나갔으면 전화를 받든가. 미안해. 너한테는 미안한데 너랑 진주는 좀 들어갈래? 왜요? 누나하고 고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. 들어와요. 아니 또 무슨 폭탄을 터뜨리시려고. 지금 이 순간부터 나한테 말도 걸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아요. 에? 엄마. 너도 마찬가지야. 나한테 말도 걸지 말고 쳐다보지도 마. 그래 웃어도 좋고 비웃어도 상관없는데 이제부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살자. 아휴 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그래요 언니. 에 능력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이 집에서 나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게 나도 천추의 한이네요. 아휴 너 무슨 천추의 한까지. 아휴 왜 또 왜 저러실까. 내 얼굴 봐요. 내 얼굴 보고 또 웃음이 나와요? 나도 너 더 이상 딸로 생각 안 할 테니까 너도 나 애미로 생각하지 마. 아니지. 넌 원래부터 나를 나 같은 거는 애미로 여기지 않았던 애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겠네. 엄마.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. 이건 정수님 여사 스타일이 아닌데? 네 엄마 정말 사고 친 거 아니니? 야, 한경사 말대로 정말 사고 친 거면 이거 어떡하니? 방문도 잠궈버렸어. 언니, 이러지 말고 문 좀 열어봐요. 언니, 왜 이러는지 얘기를 해야 알죠? 문 좀 열어봐요, 언니. 왜 그래? 아니, 네 엄마가 뭐가 좀 틀린 모양이지. 좀 삐지신 모양이야. 왜? 그거야 우리도 모르지. 그럼 그냥 놔둬. 아니, 좀 심하게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. 오늘따라 두 사람 이상하네. 두 사람 엄마가 화를 내든 기분이 상하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잖아. 아이 그거야. 네 엄마가 맨날 별일 아닌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. 오늘은 별일이고. 글쎄. 전... 괜히 생각해주는 척. 그게 사람도 열받게 만드는 거니까 놔두고 올라가. 누나도. 진주 씨도 그만 올라가서 쉬어요. 오빠는요? 내일 봐요. 네. 엄마 나야. 다 올라갔어. 뭐야? 울었어? 아니야. 왜? 또 누나가 뭐라고 그랬어? 아니야. 그럼 고모야? 고모가 그런 거야? 아니라니까. 근데 왜 울어? 울 일 있으니까 울지. 나는 뭐 울 일도 없는 줄 알아?